센터는 일단 운영 중에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멘티리스 같은 경우에는 수거는 저희 시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처리하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통해서 대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멘티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 뭐 칼로 작업해서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신형 멘티리스 중에 이제 포켓형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스프링 하나하나 부직포로 다 포장이 되어있거든. 그런 매트리스는 사실 수작업으로 거의 하는 게 불가능한 수준이어서 그 부분은 수작업이 안 되니까 그냥 토치로 이렇게 찢어서 없애왔거든요, 부직포를. 저희는 이제 토치로 이렇게 찢는다라고 제일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까지 활활 태우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조금 몰랐습니다. 발생량보다 저희가 처리하는 양이 월등히 작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쌓여가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까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천이나 금속이 아닌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 종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가 갈 때 그 다이옥신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다이옥신이 발암물질이잖아요. 발암물질 충분히 나오죠. 많이 나오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3-4년은 될 것 같습니다. 진행되고 법을 어겨가며 야외에서 아둔 폐기물이 지금껏 얼마나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 그 다음에 매트리스 소각 후 남은 금속 스프링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원순환되었고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득은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투명하게 밝히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